1화 이야기는 벌써 6개월째 공군과 협력 중인 팔콘의 작전에서 시작됩니다. 이들은 납치된 공군 장교 캡틴 바산트를 탈환해야 했는데 분립 현상 이후 한때 미국과 우방국이었던 국가들이 등을 돌렸고 때문에 미 공군은 팔콘에게만 의존해야 하는 상황. 하지만 그에겐 업그레이드된 레드윙과 팔콘윙이 있었기에 작전 수행이 불가능한 리비아 국경을 넘기 전 캡틴 바산트를 탈환합니다. 그 후 워싱턴 DC로 향한 샘. 그는 스미소니안 박물관에 세워진 캡틴 아메리카 기념관에서 연설을 하게 되었는데 스티브의 죽음과 방패가 갖는 의미에 대해 연설을 하고 그가 물려준 방패를 기증합니다. 연설 후에 샘에게 다가온 것은 워머신인 제임스 로드. 두 사람은 잠시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그는 샘에게 왜 캡틴 아메리카의 역할을 물려받지 않는지 물었고 샘은 방패가 그저 스티브의 것으로 느껴진다 이야기합니다. 비슷한 시각, 버키는 냉혹한 킬러로 활동하던 때에 악몽을 꾸고 있었습니다. 이 꿈에서 사람들을 죽이고 작전지에 있던 평범한 목격자도 죽이게 되는데 와칸다에서 지내는 동안 평온했던 그는 다시 정신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한 상황. 미국 정부에서는 그가 저지른 일들을 무마해주는 조건으로 그의 정신적인 상태를 공유하고 더 나아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내걸었는데 상담사는 그가 윈터솔저였을 때 관련자들을 모두 찾아가서 첫째, 불법적이지 않게, 둘째, 누구도 다치게 하지 않고, 셋째, 나는 더 이상 윈터솔저가 아니다. 나는 제임스 뷰캐넌 반지다. 너를 찾아온 것은 내가 더 나아지기 위해 노력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라는 멘트와 함께 미소를 던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억지스러운 행동으론 그의 상태를 나아지게 할 수 없었습니다. 상담 후 버키는 동네 할아버지 요리와 술 한잔을 하게 되는데 사실 요리는 버키가 윈터솔저였을 때 죽였던 남자의 아버지였습니다. 하루는 죄책감을 견디다 못해 요리의 집에 찾아가 상담사가 요청한 세 가지를 하려고 했는데 마침 요리는 아들의 사진 앞에 향을 피워놓은 상황이었고 버키는 차마 말하지 못하고 다시 등을 돌립니다. 한편 방패를 기증한 샘은 이후 가족들이 있는 루이지애나주로 향하는데 이곳엔 두 명의 조카와 그의 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거기에 샘도 분립으로 인해 5년간 사라지자 혼자서 윌슨 가족 어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하지만 몇 년간 지속된 적자에 배도 정리하려 했고 샘은 자신이 유명한 슈퍼히어로니 함께 은행을 가서 대출이라도 받아보자고 합니다. 다행히 은행원은 샘을 금방 알아보았고 기쁘게 사진도 찍었는데 문제는 그의 누이도 지난 5년간 소득이 없었고 슈퍼히어로인 샘도 이렇다 할 소득이 없는 상황. 블립 이후 더욱 어려워진 경제 상황 앞에선 슈퍼히어로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후 집에 돌아온 샘에게 긴급한 연락이 도착하는데 인구 절반이 사라진 세상으로 돌아가길 원하는 범죄 조직 플래그 스매셔에 대한 최신 정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TV에서 방영되는 더 긴급한 소식. We also need a hero to defend this country. Your new Captain America. 샘이 박물관에 기증한 방패는 새로운 캡틴 아메리카가 들게 되었습니다. 2화 이야기는 환영식을 앞둔 새로운 캡틴 아메리카 존 워커의 시각에서 시작됩니다. 이곳은 그가 고등학생 시절 사용하던 미식 축구 사물함. 지인 그리고 전우가 와서 그의 긴장을 풀어준 뒤 드디어 수트를 장착합니다. 공연장의 관중들은 모두 환호하고 이미 새로운 캡틴 아메리카 피규어도 출시한 상황. 미국의 실제 토크쇼인 굿모닝 아메리카에서 인터뷰를 하게 된 그는 미국인 최초로 영예의 훈장을 3번이나 수상받았으며 대테러 임무, 인질 구조 임무, MIT에서 진행된 모든 신체 테스트에서 최상의 등급을 받았는데 끝까지 자신을 겸허히 소개하고 스티브 로저스의 자리를 채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그리고 이를 어이없게 보고 있는 버키. 한편 샘은 플래그 스매셔의 최근 위치를 확인하고 공군들과 이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나타난 것이 버키.
그는 왜 스티브가 너에게 넘겨준 방패를 포기했느냐 따지기 시작하는데 This isn't what Steve wanted. Oh my god. So what do you want me to do? Call America and tell them I changed my mind? Huh? 샘은 버키의 오지랖을 뒤로하고 빨리 독일 뮌헨으로 향해야 한다고 합니다. 버키도 일단 그를 따라가는데 팔콘 윙에 있는 샘은 편하게 뛰어내렸지만 버키는 비브라늄 팔로 자신을 보호하고 냅다 몸을 던집니다. 이후 그들이 도착한 곳은 허름한 공장 부지. 물건을 싣는 사람들은 딱 보기에도 힘이 무지막지해 보였습니다. 첫 번째 트럭에는 인질이 붙잡혀 있는 것 같았는데 트럭이 출발하자마자 버키는 첫 번째 트럭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것은 평범해 보이는 소녀. 그런데 갑자기 미소를 짓더니만 미리 준비하고 있던 플래그 스매셔 잔당들의 공격이 시작됐고 그들의 육체 능력은 슈퍼솔저 혈청을 맞은 버키도 당해내기 힘들 정도. 레드윙도 단번에 부서지고 도와주려 왔던 팔콘도 붙잡혔는데 이때 나타난 것이 존틴 아메리카. 심지어 존틴 아메리카에겐 사이드킥인 배틀스타도 있었는데 하지만 팔콘과 윈터솔저 배틀스타에 이어 존틴 아메리카까지 그들을 놓칩니다. 버키는 그들이 슈퍼솔저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렸고 이는 누군가 다시 슈퍼솔저 혈청을 세상에 풀고 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이때 존틴과 배틀스타가 두 사람을 트럭에 태우는데 그들의 한마디 한마디는 두 사람의 신경을 긁었습니다. 한편 플래그 스매셔들은 은신처에 도착한 상황이었습니다. 버키를 걷어찼던 소녀는 현상수배가 내려진 상황이었고 그녀는 이제 돌이킬 수 없음을 강조하며 세상의 절반이 없었던 세상이 그들에게 승리였다는 점 그리고 전 세계의 구호활동이 분립에서 돌아온 사람들 위주로 벌어지고 있다는 것에 불만을 표했습니다. 이때 버키와 샘은 앞으로 어떻게 할지 고민이었는데 방패를 훔치자니 도망자 신세가 되긴 싫었고 플래그 스매셔와 싸우기엔 병력이 없었습니다. 이때 버키는 함께 어딘가로 가자고 하는데 이곳은 볼티모어에 있는 허름한 집. 두 사람을 문전박대하려 하자 버키는 Tell him the guy from the bar in Goyang is here. He's gonna know what that means. 그제서야 둘을 들인 남자는 1951년 한국전쟁 때 버키와 싸웠던 슈퍼솔저였습니다. 심지어 51년도에 버키의 강철팔의 절반을 아작냈던 남자인데 버키는 그에게 함께 이 사건을 조사해보자고 했지만 그에게 인체 실험을 했던 모든 기관에 대한 분노는 엄청났습니다. 그의 집에서 쫓겨나듯 나오자 샘은 흑인 슈퍼솔저가 존재했는지 누구도 몰랐고 그가 받은 대우에 분노를 표하는데 갑자기 동네를 지나가던 경찰차가 그들에게 다가옵니다. 경찰들은 화를 내는 샘에게 신분증을 요청했고 갑자기 경찰 중 하나는 그가 팔콘이라는 것을 알아채고 머쓱하게 사과합니다. 하지만 곧이어 경찰차에 탑승한 것은 버키. 그는 정부와 약속했던 상담을 쬐기 때문에 붙잡혀갑니다. 샘이 경찰서에서 버키를 기다리고 있을 때 그를 구금해서 빼준 것은 존틴 아메리카였는데 버키가 나오자마자 상담사는 샘과 함께 들어오라고 합니다. 이번 상담은 둘의 관계에 대한 것이었는데 둘이 계속해서 삐딱한 태도로 이야기하자 상담사는 서로 마주보고 가까이 앉으라고 합니다. 처음엔 눈싸움으로 시작했지만 이후 버키는 왜 방패를 포기한 것인지 진지하게 묻습니다. That shield, that is everything he stood for. That is his legacy. He gave you that shield and you threw it away like it was nothing. So maybe he was wrong about you. And if he was wrong about you, then he was wrong about me. Maybe this is something you or Steve will never understand. But can you accept that I did what I thought was right? 앙금만 남은 상담을 뒤로하고 두 사람이 경찰서를 나왔을 때 그곳에는 존틴 아메리카와 배틀스타가 있었습니다. 둘은 자꾸 넷이 같이 힘을 합쳐서 플래그 스매셔를 추적하자고 하는데 샘과 버키는 끝까지 거절하고 돌아섭니다. 이후 둘은
슈퍼솔저 혈청이 퍼져가는 현황을 이해하려면 히드라의 정보를 통달하고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하는데 그들은 독일에 수감되어 있는 지모를 만나러 갑니다. 3화 제모를 만나러 독일에 도착한 팔콘과 윈터솔저. 버키는 현 어벤져스인 샘의 이미지를 생각해 혼자서 제모를 만나러 갑니다. 그와 마주한 제모는 과거에 하던 짓을 똑같이 했는데 다행히 버키는 꿈쩍도 하지 않았고 이곳에 온 목적을 밝힙니다. Someone recreated the super soldier serum. I need to find out who. 잠시 뒤 버키와 샘은 한 차고에 오게 되는데 곧이어 도착한 곳은 순식간에 탈옥한 제모. 버키는 와칸다의 국왕을 죽이고 자신을 살인병기로 바꿔놓은 제모를 빼내서라도 세상에 풀린 슈퍼솔저 혈청을 제거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후 제모와 이동을 준비하는 두 사람. 그런데 제모는 엄청난 금수저였습니다. 올드카 콜렉터에 개인 비행기 그리고 알프레드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셀비라는 여자를 찾아가기로 하는데 이동 중 제모는 버키의 주머니에서 슬쩍한 노트를 살펴봅니다. 샘은 이 노트의 존재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It was Steve's when he came out of the ice. 어쨌든 이들이 향한 곳은 인도네시아 근방의 무법지대 섬인 마드리폴이었습니다. 마드리폴은 윗동네와 아랫동네로 나눠져 있었는데 어딜 가든 빡센 동네였기 때문에 샘은 통칭 스마일링 타이거라고 불리는 남자인 척을 하기로 하고 나머지 둘은 악명 높은 원래 신분을 그대로 가져가기로 합니다. 아랫동네에 이들이 도착하자 사람들은 제모와 윈터솔저를 한눈에 알아보았는데 한 남자가 다가와 윗동네의 파워브로커가 너의 방문을 불편해한다 라고 밝힙니다. 그리고 버키는 냉혹한 윈터솔저인 척 시비 거는 이들을 처리하는데 이때 셀비는 그들의 방문을 허락합니다. 제모는 윈터솔저와 그를 조종할 수 있는 코드를 넘겨줄 테니 새로운 슈퍼솔저 혈청에 대한 정보를 내놓으라 하는데 셀비에 따르면 새로운 슈퍼솔저 혈청은 마드리폴의 주인이나 다름없는 파워브로커가 윌프레드 네이겔 박사를 시켜 만들어낸 것인데 바로 이때 샘에게 걸려온 전화는 그의 누이 세라. On speaker. Cass, what I tell you about the Cheerios? I don't have time for this. Sam, I'm sorry. Let me call you back. Kill them. 그리고 누군가 셀비를 저격하고 잔당들을 쓰러뜨린 셋은 급히 도망치는데 곧이어 셀비를 죽인 그들에게 비트코인 현상금이 걸립니다. 이제 마드리폴 전체의 추격을 받기 시작한 그들이었지만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저격은 계속되었고 그 정체는 샤론 카터. 그녀는 11워 때 캡틴의 방패와 샘의 팔코닝을 훔친 후 무려 7년이 넘는 시간 동안 도망자 신세로 살아왔던 것. 하지만 요원 시절의 뛰어난 능력으로 현재는 전 세계 예술품을 훔쳐 팔아 꽤 부자가 되었습니다. 샤론은 자신의 정보력을 이용해 파워브로커와 윌프레드 네이겔 박사를 추적하는데 도움을 주었고 이후 그들이 향한 곳은 컨테이너가 잔뜩 모여있는 부두. 샤론이 짚어준 컨테이너로 들어가자 윌프레드 네이겔 박사의 연구소가 있었습니다. 그는 블립 이전에 CIA의 후원을 받아 새로운 슈퍼솔저 혈청을 제작 중이었는데 그의 연구는 한국전쟁에서 버키를 쓰러뜨렸던 이사야의 혈액을 바탕으로 진행되었던 것이고 실제로 가장 완벽에 가까운 슈퍼솔저 혈청을 만들었지만 바로 이쯤에 먼지가 되어 사라졌었던 것. 5년 뒤에 네이겔 박사가 돌아왔을 때 CIA는 슈퍼솔저 혈청 프로그램을 더 이상 지원하지 않았고 때문에 그는 파워브로커의 후원을 받아 연구를 진행해왔는데 그가 완성해놓은 20개의 슈퍼솔저 혈청을 갖고 도망간 게 플래그 스매셔의 리더격인 칼리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셋을 쫓는 마드리폴의 킬러들의 공격이 시작되었고 셋이 도망가려던 찰나에 제모는 네이겔 박사를 죽입니다. 밖에 있던 샤론의 도움으로 무사히 도망갈 수 있었지만 칼리와 남은 슈퍼솔저 혈청의 자취는 모르는 상황. 그리고 이때 샘은 칼리와 가까웠던 한 여성이 최근 리가에서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달받았고 그렇게 셋은 리가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샘과 제모가 숙소로 들어가려 했을 때 버키는 혼자 산책을 좀 하겠다고 하는데 그는 도시 곳곳에 누군가 배치해놓은 와칸다의 도구 키모요 비즈를 발견합니다. Remote
access Kimoyo beads updated to interface directly with my sand table. 그리고 제모를 추적해 온 것은 티찰라 엄마 옆에 서 있던 도라밀라제 소속 전사. Yes, General. Dengosimo. 여기까지가 1부터 3화까지의 줄거리였습니다. 4월 2일에 공개된 3화에서는 마블 시리즈를 보지 않았다면 전혀 이해할 수 없었던 요소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첫 번째, 제모가 버키에게 읊던 세네 단어들. 두 번째, 스티브의 수첩과 그 속의 내용들. 마빈 게이, 1972 트러블맨 사운드트랙. I told him about Troubleman. He wrote it in that book. You hear? What'd you think? I like 40s music, so. 세 번째, 토니 스타크 하면 떠오르는 자동차, 아우디 R8. And call. I don't need to go to cop, Mr. Stark is no longer connected. 네 번째, 방패랑 팔코닝을 다 훔쳐다 주고 스티브랑 키스까지 했는데 결국 스티브는 이모한테 가버리고 팔코는 지난 7년 동안 신경도 안 써줘서 혼자 살아남은 샤론 카터. 다섯 번째, 어떤 식으로든 초인들이 생겨 세상을 어지럽게 만드는 것을 반대하는 제모의 일관적인 태도. Did you really think I wanted more of you? Do we want to live in a world full of people like the Red Skull? 여섯 번째, 슈퍼솔저 혈청을 네이겔 박사 이전에 가장 잘 만들었던 것은 스티브 로저스 캡틴 아메리카를 탄생시킨 어스킨 박사 뿐이었다는 것. I did what no other scientist since Erskine was able to do. 일곱 번째, 에이지 오브 울트론 사건으로 소코비아라는 나라와 가족을 잃은 제모의 과거. Erased from the map. Don't suppose any of you bothered visiting the memorial. 여덟 번째, 와칸다에서 정신치료와 비브라늄파를 선물 받은 버키와 와칸다 사람들의 인연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Can you move your seat up? No. You're not gonna move your seat up, are you? No. 그 외에 원작의 자취를 느낄 수 있는 부분으로는 제모가 마침내 원작의 이름 제모 남작을 사용했다는 것. I'm a baron, Sam. My family was royalty until your friends destroyed my country. 그의 보라색 마스크. 가상의 섬 마드리폴. 팔콘이 위장했던 신분 스마일링 타이거. Hell, he does look like me, though. 1950년대 슈퍼솔저였던 이사야에 이어 원작 속에선 이사야를 슈퍼솔저로 만든 네이겔 박사 등이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이야기를 위해 주목해야 할 세 가지는, 먼저 팔콘과 윈터솔저의 자취를 쫓는 존틴 아메리카와 배틀스타는 이제 합법과 불법을 가리지 않고 플래그 스매셔를 잡는 데만 몰두할 예정이라는 것. If we get the job done, do you really think they're gonna sweat us on the howl? 또 세상의 절반이 사라졌던 때로 돌아가길 희망하는 플래그 스매셔는 블립으로부터 돌아온 사람들을 구호하는 집단 GRC를 털고 폭탄 테러까지 하는 완전한 폭력 단체로 돌아섰다는 점. There's still people in there. This is the only language these people understand. 마지막 세 번째는 새로 제작된 완벽한 슈퍼솔저 혈청은 20개가 있고 팔콘과 윈터솔저가 목격한 슈퍼솔저들은 8명이었기에 남은 12개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입니다. 솔직히 팔콘이 12개 중 하나를 에라 모르겠다 하고 맞아야 그냥 잘 나는 애에서 잘 날면서 캡틴 아메리카의 힘을 갖고 있는 인물로 진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결과는 앞으로 진행될 3개의 에피소드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도 재밌거나 유익했다면 추천과 댓글 그리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B맨이었습니다. We look damn good though.